오늘 주일 10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화내지 마세요. 네, 졸지 마세요. 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미디어 처치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에게 시원하시죠? 하고 손을 막 시원하게 막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원하시죠?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텐데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사무엘상하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것만 남으면 됩니다. 라마나욧. 요 지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에 요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무엘과 연관되어 라마로 내려가서, 라마로 내려가서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의미와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마나욧은 사무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그래서 사무엘과 연관돼서 라마나욧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라마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금 이 말씀의 정황을 아시겠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었어요.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죠? 첫날 우리 말씀 나눴는데 지명 실로. 다 알지만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예, 실로. 자, 실로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사무엘상 2장 11절로 가봅니다.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요 1장과 2장 사이에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무엘이 탄생을 한 겁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하죠.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 요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나는 제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다시 그 부모가 라마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을 서원한 대로 거기에 놓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셔서 다른 자식을 또 주시죠.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엘가나 그리고 한나, 그들이 실로에서 기도하고 그들은 계속 라마로 내려갔다, 라마로 올라갔다, 라마로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실로와 연관지어서 라마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도하는 곳이 있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는 삶의 현장이 있다. 기도하는 곳, 우리들이 내려가는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기도로 우리들의 삶을 벼르는 장소, 낫을 벼르고 칼을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런 장소, 라마와 실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평신도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기도를 마치면 그가 돌아갈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앙,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 기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큰 도전이죠. 진정한 성전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들이 먹고 자고 삶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삶의 현장. 그러니까 오늘 이 라마나욧은 사무엘과 그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기도와 신앙과 삶이 연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마에 있는, 라마로 돌아간 엘가나와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나 다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시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저자가 어렸을 때 애완용으로 오리를 하나 키웠다고 합니다. 오리의 이름은 헬리엇이라고 지었고요. 오리를 키우면서 이제 오리가 뛰놀 수, 잘 놀 수 있는 집에 인공 연못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오리가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이게 왜 도대체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수의사가 이렇게 죽은 오리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리가 너무 사랑을 받고 잘 자라서 사실 오리의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오리가 물속에서 막 난리를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드랑이에서 나온 기름을 온몸에 바르는 거랍니다. 오리는 그 기름을 온몸에 발라야 물 위에 뜰 수 있는데 이 오리가 너무 사랑받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나온 이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저는 목사라 그냥 이런 책을 봐도 선교하고 그냥 연결이 돼요.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생명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오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그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보았던 이 책 가운데서 아, 우리들의 생명력은 무엇일까? 그게 기도의 진액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이 기도의 진액을 우리들의 삶에 바를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기도의 진액을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빠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보고 있는 저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우리들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를 생명력 있게 만드는데 우리는 혹 이 건물적인 교회에서 이 훌륭한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서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생명력은 예배를 드린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데 있다. 이 라마는 성전과 더불어 중요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고 돌아가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라마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과 연관시키는데 저는 그의 아버지였던 엘가나와 한나가 자식이었던 사무엘에게 물려주었던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 그것은 라마라고 하는 기도하고 돌아와서 그의 삶을 기도한 대로 살 수 있었던 처소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었던 것. 그것이 엘가나가 사무엘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은 은퇴를 하고 라마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은퇴했을 때 물러갈 곳이 있었고 그리고 물러간 곳에서 그는 은퇴한 곳에서 끝까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연관지어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막 얘기하게 될 텐데 정신을 잘 차리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다스렸다. 은퇴한 사람이 왜 이스라엘 다스려요? 이때는 아직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는 은퇴하고 그곳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거기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함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다섯 장을 건너뛰었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라마에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는 은퇴하고 돌아갈 곳 라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라마에서도 라마는 전체적인 지명이고 나욧이라고 하는 것은 집 처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으로 물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라마 나욧이 있는가? 오늘 이것을 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15장에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완전히 버리세요. 아말렉과의 전쟁 기억나세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 조금 더 기억나세요? 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좋은 것들을 다 남겨뒀죠. 그래서 사무엘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제 좀 기억나세요? 네,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버리시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죠. 그것도 기억나시죠? 예, 이새의 아들 중에 그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사무엘이 은퇴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역이 끝났는데 그는 이스라엘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 쓰시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로 가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어디로 가요?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사역은 왕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계속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 이건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마쳤을 때 그의 인생에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는 사무엘의 은퇴를 아름다운 은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곧 은퇴를 꿈꾸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할 날을 많이 남겨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그는 황혼이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은퇴에서 은퇴를 더 많이 남겨놓은 사람이면 남겨놓은 사람일수록 우리의 인생의 라마나엇을 준비할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오늘날 이것이 비극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원로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로가 없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퇴한 분이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은퇴를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라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은 왕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은퇴한 이후에 그의 사리사역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는 현역에서 은퇴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가 영적 영향력을 놀랍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의 사역이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장로님들도 있고 여러분들 뭐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사역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 다음 사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역이 끝났다고 사명도 끝나면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사역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엉뚱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라마나욧은 왜 라마나욧이 되었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마나욧은 왜 라마나욧이 되었을까요? 요즘 참
그런 광고들도 있어요. 기독교 뭐 인터넷이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이제 교회 상가나 교회 건물을 사고 파는 그런 광고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빨리 사십시오. 여기에 기도가 쌓여 있는 곳입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도 기도가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렇게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그 전에 영성훈련을 많이 했던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를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영험한 장소가 있고 어디에다 교회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고 막 부흥도 막 일어나고 그런 풍수지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마나욧이 라마나욧 되었던 것은 거기에 엘가나라고 하는 좋은 평신도 신앙인이 있었고 그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아들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욧은 라마나욧이 된 것입니다. 라마나욧이기 때문에 엘가나와 사무엘 같은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엘가나와 사무엘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욧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험한 영적 권세가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이 끝나도 사명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이 라마나욧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과 비교한다면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버티고 있으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도 떠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쓰십니다. 저는 나이가 별로 되지 않은 아직 은퇴를 많이 남겨놓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은퇴의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나이나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은퇴를 바라보며 저런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나이와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사역이 끝났으므로 이 사역을 놓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일, 아까 토크 가운데서 잠깐 나왔지만 사울 왕은 그 전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은퇴할지 몰랐는지도 몰라요.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마다 제일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은퇴한 목사님과 그리고 그 후임자 간의 갈등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임자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은퇴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나라. 그래서 요즘은 아예 교회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예 떠나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좀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저도 만나교회를 위해서 다음 후임 목회자가 이렇게 제가 다음 자리를 이렇게 물려줘서 리더십을 넘겨주게 되었을 때 제가 만나교회를 떠나서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보았어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제가 30대 중반에 만나교회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여기에서 보냈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누었고 내 삶이 여기에 다 있는데 장소를 떠나간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은퇴하고 여기 머물러서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전임자, 후임자의 이런 문제들은 사람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 이건 단순히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역이 끝난 것과 사명이 끝나는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잘못된 것, 오늘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이요, 그가 원해서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래요. 사무엘이 화가 났어요. 제가 사사인데요. 제가 제사장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화내지 마.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왕을 세워야지. 왕을 그래 세워줘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라마로 내려갑니다.
그가 원해서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원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사역을 내려놓고 그는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과 비교해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 얘기를 정리해서 그냥 좀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5장. 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1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계기가 나오죠.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 전쟁을 해라 그러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무엘이 오죠. 그리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당신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왜 그랬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불안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와서요 다시 한번 아멜렉과의 전투가 있죠. 여러분들 13장에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전쟁을 한 것으로 인하여 사울왕이 전쟁에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아, 지금 성경을 보시고 오셨으면 딱 대답을 이겼어요.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겼습니다. 이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울 왕에게는요 진짜 좋은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요 자기 칼을 수종두는 자 두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기가 올라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이요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게 사무엘상 13장. 아, 제가 지금 막 건너뛰고 이야기를 해서 아, 14장으로 넘어갔군요. 사무엘상 14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과 19절. 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자, 이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거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법궤를 가져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소동이 일어나요. 제사를 드리다 말고 결국은 블레셋과 나가서 싸웁니다. 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울이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다급한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다급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으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그 성공으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아, 놀랍죠? 15장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요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일 이때 사울이 사무엘처럼 내 사역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생각했다면 사울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으면 우리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사무엘상 15장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말을 기억하세요. 지지난 뒤 함께 나누었던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길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쓰시지 못하니까 사울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가 기념비를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에게는 라마 나욧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잉태가 복됐다면 왜 사울은 그의 은퇴의 자리, 그가 살던 기브아라고 하는 것이 라마 나욧과 같이 못했을까? 우리들의 삶에 라마 나욧이 없으면 몇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쓰시지 않겠다고 할 때 끝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갑니다.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면 사람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사무엘상 13장 전투에서 15장 전투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이 일 가운데서요, 사울왕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3,000명의 군인들 중에 600명만 남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영적 멘토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갑니다. 가장 큰 불행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는 기념비를 세우지만 그 기념비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한 방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왕을 세우고 그가 라마 나욧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작은 집으로 피해갔는데 사람들이 라마 나욧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할 때 다윗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울왕도 그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은퇴가 되었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 라마 나욧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들이 인생에 돌아갈 라마 나욧이 없으면 멘토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사무엘은 라마 나욧으로 갔지만 그는 영적 거장으로서 사울왕 시대에, 다윗왕 시대에 영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윗은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그가 돌아갈 곳이 없었을 때 무섭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의 인생은 무섭게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라마 나욧, 준비된 라마 나욧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사역을 놓으라고 하실 때 사역이 끝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며 이 시대를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집을 향해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라마 나욧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신앙에 라마 나욧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